이 전시는 김방주, 서윤택, 서극화가 참여하는 예울마루 창작 스튜디오 입주 작가 프리뷰 전시입니다. 김방주 작가의 제안과 기획에 서윤택, 서극화 작가가 동의하며 진행한 이번 프리뷰 전시는 개별 작가의 작업 전반을 보여줌과 동시에 회화의 기능과 가능성, 조각의 조건, 전시를 구성하는 지지체의 작품 가능성 등을 논해보려는 시도입니다. 그럼 각 작가의 작업과 이야기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영향을 받은 것은 이곳 장도에서의 인상입니다. 비록 이 섬에 머물면서 시간을 보낸 지는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곳의 환경은 제게 생경한 경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육지와 연결된 콘크리트 구조의 다리를 지나야만 하는데 이때 흥미로운 것은 이 인공 조형물이 하루에 두 차례 바닷물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이 섬에서는 이 다리를 지표로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조류나 혹은 그 조류에 밀려왔다가 이내 사라지는 많은 사물들을 매일같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 사물들이 조류의 흐름에 따라 우연히 서로 조우했다가 다시 흩어지는 어떤 일종의 운동성을 보고 제가 이곳에 머무르는 찰나의 순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표류하는 지지체는 예울마루에서 진행됐던 두 개의 전시 이번 생은 지구니까와 슬퍼하고 기침하는 존재들을 구성했던 좌대, 가벽, 스크린과 강목, 그리고 나사나 와이어 등을 재구성해서 본 전시의 지지체로 재해석한 작업입니다. 표류하는 지지체는 전시에서 전면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누락되기 쉬운 전시의 구성 요소를 수면 위에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행위 자체이자 그것을 매개 삼아 전시에 참여한 세 작가들의 작업이 새로운 호응 관계로 작동하기 위한 일종의 메타포입니다. 'To move horizontally in a vertical manner'는 암벽 등반의 기술을 이용하여 두 전시장 사이를 마치 기어가듯이 기어 올라가듯이 이동하는 퍼포먼스를 기록한 영상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촬영자에게 촬영 각도나 촬영자의 위치 등에 제약을 두었고 촬영자로부터 영상 기록물을 받아서 미리 설치되어 있던 스크린의 데이터를 옮기는 것까지를 퍼포먼스라고 설정하여서 영상적 요소, 다시 말해서 편집이나 촬영 기법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작업은 전시를 위해 비워진 전시장을 다시 청소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부산물을 모으면서 출발합니다. 저는 전시 기간 동안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매일 기록한 그날의 순간이 비워진 전시장을 채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순간들을 기록한 글과 사진이 모여서 하나의 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책과 함께 전시된 페인트 묻은 나뭇가지, 헐거운 비닐, 다른 도자기 조각과 나무 지팡이는 2주 동안의 표류 기간 동안 전시장에서 수집된 부산물과 등가 교환한 사물들입니다.
마지막 작업은 다섯 개의 전시, 먼 처음에게, 랜드스케퍼, 영웅 개인전 영호, 옐로우 볼스, 트러블 트래블의 작가와 관계자의 네트워크에 개입해서 철수 과정을 함께하고 그 과정에서 작품 내의 사물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모아 이루어진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기점으로 전시와 전시 사이 혹은 전시 외부와 전시 내 시간에 자신을 위치시켜보고자 하는 시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중입니다.
반지로 작업한 전형적인 꽃 모양 위에 암호화된 숫자를 붙여 작업한 꽃이 아니다란 작업은 주어진 해독표를 통해 해석이 가능하며 해석되어진 것들은 일반적인 꽃으로 대변되는 의미들이 가득합니다. 꽃이 아니다란 제목과는 다르고 역설적이게 강하게 꽃임을 이야기하는 작업입니다. 이을마루 레지던시에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애정하는 오브제들로 작업한 아이들이 장도에 전시되는 상상이 현실이 되었는데요. 유리 부위로 작업한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라는 작업은 히치콕의 영화 제목에서 차용된 것인데 북북서라는 방위는 나침반에도 없는 방위이며 일종의 환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항로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물 위에 띄우던 부위를 이용하여 정답이 없는 우리 인생의 어떤 목적이나 꿈을 쫓아가는 과정을 문의적으로 표현해본 작업입니다. 작업은 파도와 시간이 만들어낸 동글동글한 몽돌, 모난 부분들이 닳고 닳아져 맨질맨질해진 몽돌에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이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순간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우리의 인생이 귀하게 반짝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크리스탈을 붙여 작업한 것입니다.
자리는 어느 날 문득 제주도의 돌이 장도에 뚝 떨어진다면 그 돌은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제주의 돌을 옮겨와 장도에 놓음으로 돌의 입장에서의 여러 느낌들을 같이 느껴보고자 작업한 아이입니다. 결과 보고 전에도 설치가 되겠지만 제가 이번 전시에서 보여준 오브제 작업들은 지금의 나와 닮아있거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애정을 드러내고자 작업한 결과물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